남원시의 춘향애인 포도가 베트남 수출기를 올랐습니다. 지난 6일 선적된 포도는 지리산 농협 등에서 생산된 캠벨 품종 3톤인데요. 베트남에는 시장 반응에 맞춰 연말까지 샤인 머스켓 등이 추가로 수출될 예정입니다. 홍콩에도 다음 주부터 포도 수출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해발고도 450에서 한 700 사이에서 재배가 되고 밤낮의 기온 차이가 심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아마 그런 포도가 된 것 같습니다. 맛있고.